안녕하세요. 홈패션 강사 이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겹 러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요, 이렇게 원단 4·4인치 반폭을 준비하였고요. 4인용 기준에 180 기장은 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식 효과를 낼 코사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겉과 겉끼리 마주보게 한 후 1cm 시접을 두고 직선 박음질로 박겠습니다. 시접은 좀 넉넉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정도 박은 후에요. 한 반 정도 왔으면 창구멍을 한 10cm 정도 남겨놔야 됩니다. 이렇게 쭉 밀고 한 10cm 정도. 예. 이렇게 박음질이 끝났으면 이 박음선이요, 가운데로 정중앙으로 오게끔 하고 재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림질을 가름수를 한 후 다림질을 해주고 그리고 재단을 할 겁니다. 아까 1cm 박음질 후 이렇게 중앙 위치에 놓고 가름수를 해서 다렸습니다. 다리고 나서 지금 끝부분을 재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끝에서 16cm 와서 좀 끄시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왜 16이냐면요, 여기서 1cm는 시접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6 재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1cm 시접과 여기 꼭지선과 그러면 15cm가 지금 이렇게 1cm 빼고 재단하면 한 20cm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cm를 남기고 박은 후에 1cm 남기고 잘라줄 거거든요. 그래서 1cm 시접을 두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16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1cm 남긴 시접에서 그리고 1cm 이 정도 재단하시고요. 하시는데요. 여기 끝부분을 시침핀을 이렇게 해 놓으시는 게 이따가 밀림 방지를 위해서 좋습니다.
러너 꼭지 부분을 박은질 하겠습니다. 이렇게 1cm 시접을 정확히 두신 후 여기서 1cm를 정확히 바늘을 꼽아놓고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끝내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지금 여기 꼭지 부분 선이 지금 다 박음질이 됐는데요. 여기 핀을 꼽으실 때 지금 이렇게 꼽죠? 지금 이렇게 꼽아야 꼭 바느질 한후 이게 빼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늘어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도 꼽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밀림 방지도 하기 위해서 핀을 꼽는 겁니다. 그래서 핀 꼽는 거는 이런 방법으로 꼽는 게 제일 적합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쪽. 이쪽 부분 이렇게 마무리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미리 이렇게 남겨두었던 창구멍으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뒤집으실 때또 아까 제가 뭐 간간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잡고 이렇게 여기도 또 이렇게 잡고 여기를 잡은 다음 창구멍으로 손을 넣으세요. 이렇게 손을 다 넣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 꼭지 부분을 이렇게 빼내면 꼭지가 잘 빼쪽하게 예쁘게 빠져요. 이렇게. 여기도 이쪽 모서리도 이렇게 모서리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 모서리는요, 옛날 디자인은 굉장히 이 기장을 굉장히 뾰족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은 한 15cm 정도만 두면, 그러니까 시접 뺀 15cm 정도만 두면 아주 자연스러운 꼭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창구멍으로 뒤집은 후 다림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구멍은 손바느질로 공굴리게 하여 주시면 예쁜 바느질이 나오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코사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원단을 두마 정도 기장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마 정도 기장이면 두 개가 나오죠. 그러면 4인용 식탁에는 180 기장으로 반폭이면 하나씩 나오니까 두개 정도 나오니까 이렇게 분위기도 바꿀 겸 예쁜 원단이 있으면 러너를 한 번씩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집안 분위기도 좀 바꿔보세요. 이렇게 간단하고 손쉽게 코사지가 달린 겸 러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쁜 원단 선정해가지고요. 집안 분위기도 바꿔볼 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